KT&G와 필립 모리스가 선두를 다투고 있는 국내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 경쟁에 BAT 로스만스가 뛰어듭니다. BAT는 오늘 서울 롯데호텔에서 관련형 전자담배 신제품 글로 하이퍼 X2를 공개했습니다. 신제품은 냄새가 덜 나고 재가 남지 않는 인덕션 히팅 기술을 적용했고 손쉬운 그립감과 휴대성, 다양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. 기존보다 담뱃잎 함량이 30% 늘어난 전용 스틱을 사용하고 글로 시리즈 중 처음으로 15초 만에 사용이 가능한 부스트 모드와 스탠다드 모드를 분리해 가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BAT는 2025년까지 뉴 카테고리 부분 매출 50억 파운드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비연소 제품 사용자를 전 세계 5천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.